출신이 다르죠? 네, 지역에. 네, 네, 네. 타금 씨는 동부 쪽. 네, 동부 네. 쪽에서 왔고 저는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어. You know, they speak very proper like this. 어. 그죠? Hello, my name is Tyler. 이렇게 많고 솔직히 어. 동부 이쪽으로 되게 더 발전됐고 웨스트 코스트는 조금 더 릴렉스 바닷가도 있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좀 다르겠군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제 들은 사람들도 oh, Hello, how you do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떠나서 이제 바닷가 쪽에서 사는 사람들 Yo, what's up, dude? What's up, man? 지금 벽보를 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 자기네들도 솔직히 악수할 때 뭐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한국인 사람들 왜 이거 해요? 만나서 아 그게 이제 일본 분들은 계속 이거 하시잖아요. 네네. Same. 어. Same. 일본 분들은 나 일본 갔는데 인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그 예의래요. 그래서 남친 그, 또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청자 퀴즈 내볼까요? 예. 과연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박효신 몇 번의 아니 근데 저기 지난달에 스튜어디스 임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기로 신혼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갔었고 오 잘하시네요. 아, 되게 거기는 친절한 사람들은 되게 친절해. 네네. 근데 불친절한 사람들은 되게 우리나라 분들보다 더 무뚝뚝한 분들 더 많아. 아, 극과 극이군요. 네. 거기서 물을 시켰어요. 물 마시려고 시켰는데 딱 물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따르려고 그랬더니 이래. 자기가 따르려고. 아, 결국 손을 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네. 친절한 거야? 친절한 거야? 가르쳐줘야죠. 서비스 원래 어떤 식으로. 아, 아니 내가 내 물 따라 먹겠다는데 그러니 안 되더라. 별로 없으십니까? 근데 왜 염색하셨어요? 머리 뭐 까마? 네, 머리. 아, 이건 내 머리야. 아니 노란색 이미지가 너무 세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노란 머리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데니까 제가 머리 염색해서 아니야 머리 그냥 노란 걸 잘랐어요. 아 그런 다음에 염색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58회 비정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영 씨가 오늘 청년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 우리나라 말 제가 조금 서툴긴 해. 그러니까는. 잠깐.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세요, 또. 아, 왜냐면 내가 요새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해갖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얼마 전 아들을 데리고 터미네이터 최신 시리즈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80년대 이 시리즈의 1편을 볼 때만 해도 인공지능 로봇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그저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화 속 로봇에 의한 인류 멸망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사람과 꼭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됐단 기사를 봤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육안으로 구분 못하는 초소형 로봇, 인간 복제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유전자 기술 등등 요즘 윤리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과학 기술들이 영화 속 이야기들과 하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과학 발달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거라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제가 여기 겨웠어.
저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름이 귀여워. Yo, what's up? Long distance. Bam! 이거 추가해요. 이거 추가합니다. 카운트 된 거예요. 카운트 된 거예요. 평소에 첨단 기술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세요? 제가 되게 오드패션해서 그런지 음악도 그래요. 저는 음악도 요새 음악보다 조금 애널로그 시대가 더 좋아요. 뭔가 조금 더 따뜻하고 음악 it gives you a warm feeling. 근데 스피커 같은 거 최신 스피커 쓰지 않으세요? 좋지만은 솔직히 CD나 판 있죠, 판. 네. LP. LP. 그게 소리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따뜻해. 뭔가 디지털은 조금 틀려요. 뭔가 더 차가워. 근데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건 그 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기계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까 봐. 영화 속에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현실로 드러난 게 꽤 있죠. 그렇지. 예전에 봤던 SF 영화 기억나세요? 600만 불이잖아요. 네. 6 million dollars. 너무 옛날 거다. 아, 그죠? 네. 그 소머즈랑 같이 쌍둥이 잃었던 소머즈가 여자친구일 걸? 그때는 눈 멀리 볼 수 있어. 눈이 만화경도고 팔이 없으니까 로봇 팔을 쓰는데 지금은 실화가 다 됐잖아. 아, 그거보다 더 개발됐지. 왜냐면 그때는 그냥 시계로 폰이 되지만은 맞아요. 지금은 시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 나와라 키트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시계다 얘기하면 차가 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키트. 근데 야. 그 차가 그러고 저절로 주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실화가 됐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아유 우리 옛날에 영상 통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영상 통화를 맞아. 그냥 하잖아요. 그거 떠나갖고 옛날에는 이 핸드폰 자체도 우리는. 그렇죠.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무전기잖아. 무서워. 장난감 무전기. 워키터키. 그치, 워키터키? 냉장고, 냉장고 거의. 그렇지, 냉장고 아니면 컵에다가 이렇게 종이에 줄로 에이! 에이. 언제 개화기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 키고 환영 맞아. 옮기고 아~ 요즘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죠. 홀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요즘 어떤 대학교에서 장갑 끼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옮겨. 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텔레비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새. 또 아,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면 자꾸 텔레비라고 그러세요. 트랙. TV. TV. 제일 했던 게 Back to the Future 2편에서 허버보드 나왔잖아요. 네. 아,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한 11살, 12살쯤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해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친구의 아버지는 물리학자여서 혹시 서로서로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물질이 있냐고 자력으로? 네, 물어봤어요. 그때 고민을 했단 말이야? 네, 보드 밑에서 그거 붙이려고. 귀여워. 근데 그때 완전 놀렸죠. 아니, 그런 거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이게 뭐 근데 Back to the Future 2의 그 시대가 2015년인데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네.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막 뇌파로 막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이 쓰는 기술이잖아요. 아, 근데 다른 거 보면 진짜 한국말 잘한다. 표현력 같은 게 그냥 뭐 아, 똑같은데? 네, 형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장유한이 있으니까. 네. 어, 그래? 예. 야, 왔어? 빨리 넘겼어. 야, 뭐 방자 아니야? 네, 주자. 아,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자, 어쨌든 과학기술 발달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줬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10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라면서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기도 했어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네요. 그렇죠. 네.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각국 이정선 대표도 그리고 박준영 씨와 함께 과학과 인간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발달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거라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를 본안권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과학의 발달이 인간을 파멸, 멸종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자, 비정상이다가 얼마 없네요.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상이라고 말했던 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사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계속 이제 과학기술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 수명수도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거의 100년까지 거의 살 건데 이거 다 과학기술 발전 덕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되게 간단한 병 걸려도 죽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옛날에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되게 쉽게 치료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런 문제나 그런 거 생길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래도 저 인간 발전하면서 해결할 거예요. 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런 거를 계속 발전도 시키고 만들면서 실수를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복잡한 그런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의사 결정을 로봇이나 그런 거를 다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결정을 알아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사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알베형 그 의견 덧붙이자면은 일단 그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 좀 확인해 봤는데 미국에서 지난 85년 동안 사망할 위험이 60% 정도 줄었어요. 특히 한 살, 네 살까지는 사망할 위험이는 사실 94% 정도로 줄였어요. 줄었다. 그거는 우리 뭐 과학 기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 대한 얘기고요. 네. 질문은 미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답은 네. 우리를 보고 찾아낼 수 없고 우주로 봐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엔리코 페르미라고 있는데 물리학자인데 Where is everybody?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들 많고 뭐 플래네트 많고 그러는데 우주를 봤을 때 외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Because intelligent life self-destruct. 동역 좀 해줄... 인공지능이? 지능이 된 생명체가 스스로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근데 미국 지능인 인간이니까 결국 자멸할 것이다. 과학 기술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과학 기술을 쓰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너마이트도 그 사람이 죽이려고 만든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자력도 뭐 나쁜 사람들이 그거를 나쁘게 쓰니까 이제 많은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발달이 돼서 나쁘게 쓰면 파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조절할 수 있다? 근데 그 아니 이게 근데 인간이 어떻게 조절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건 확실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만들 수 그렇죠. 있죠. 그런 그렇죠. 게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총 아무나 다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총 한 번도 안 샀어. 왜? 총이 있으면 사람이 욱하는 신경에 그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폭탄 같은 것도 있으면은 맞아. 쓰게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좋을 수가 없다. 통제가 그렇죠?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이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로미오마 스타이라는 영화 있거든. 이런 걸 출연한 영화인데 거기서 DMX라는 그 가수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게 무기는 아니라 그 무기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제 생각에는 냉전 시기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쿠바 크라이시스 62년인가? 그때 정말 큰일 나기 완전 직전 단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사실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 기술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과학 기술 인간의 파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 언제 멈춰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측에서 나오는 논리는 보통 약간 과거에 의해서 함께 발달해 왔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의 발달을 봤을 때 산업화 운동만 보면 돼요. 기계를 경제에다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산업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분명히 인류의 그런 멸망에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오늘 토론하는 주제는 과학기술은 당장 멈춰도 되는지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토론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과학기술 우리한테는 사실 원래는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하는 제 생각은 우리한테는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거 다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완전 리더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는 과학적이다 괜찮고 그런 거는 과학적이 않으면 고쳐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많이 우리 무조건 극단적으로 믿으면 나중에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말을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아니 아닙니다가 그 어미를 처음 쓴 거 같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있는지. 아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덕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두 번째 썼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42년 만에